반갑습니다. 2012년 9월 데뷔 토익 예산 문제 특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LC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우 강사입니다. 자 이번 달도 열심히 해보시죠. 어 9월 달 시험을 보시고 나면 어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그 다음 주에. 자 그래서 기분 좋게 시험 잘 보시고 또 추석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 저희 토익 예상 문제 특강은 LC, 저또 RC 김정호 선생님과 함께 좋은 문제와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의 하여튼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강, 이번 달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함없이 LC는 각 파트 반세트 해서 총 50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음성과 문제지를 다운 받으셔서 잘 실전과 같이 한 번에 풀어 보시고 채점하신 이후에 한 강씩 계획을 세우셔서 시험 전에 다 듣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그렇죠. 어, 역순으로 내려가서 지난 달, 지난 달쭉또 같은 양의 분량의 문제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 충분히 학습 자료로 활용을 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바람 불어서 좀 이렇게 어, 반갑죠. 굉장히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좋은 계절이 돌아왔는데,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9월달에 모두 다 목표하신 말을 달성하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1강부터 시작하죠. 자,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1, 다섯 문제. 자, 그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정답만 챙겨가지 마시고, 오답에 나온 표현도 꼼꼼히 해설해 드릴 테니까 같이 다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공원에서 남자가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를 산책시킬 수도 있고, 본인이 개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도 역시 뭐, 양쪽으로 다 묘사 가능하겠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잔디밭이 있는 것이 이제, 오더 뭐 뒤에 이제 배운드에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는 것도 오더의 포인트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넘버 1. A. A man is strolling with his dog. 음. A man is strolling with his dog. 자, 산책하다라고 할때 take a walk. 어, 이런 이제 덩어리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만약한 단어로 stroll이라는 것도 있죠. 어, 그래서 이단어도 혹시 모르셨으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문장은 A man is strolling with his dog. A man is strolling with his dog. 자, 개와 함께 거닐고 있다. 산책하고 있다.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따라하시면서 바로 암기해 보세요. A. A man is strolling with his dog. A man is strolling with his dog. a s 정답. 자, 나머지 오답 보겠습니다. B. Birds are gathering in the trees. 음. 자, 일단은 뭐 사진에 안 나온 그 사물이 나오거나 언급되면 바로 오답이죠. birds. 자, 새들은 없습니다. birds are gathering in the trees. birds are gathering in the trees. 나무에 새들이 모이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실 것이 있는 거 gather이라는 것은 자동사, 타동사가 다 돼요. 그래서 스스로 모이다. 현재 우리 예문에 쓰인 것처럼 birds are gathering. 새들이 모이고 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으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모여 있다 라고 할 때는 be gathere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현재 막 모이는 동작, 진행 중인 동작을 묘사할 때는 birds are gathering in the trees. 근데 이미 나무에 다 모여져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런 묘사할 때는 birds are gathered in the trees. 이렇게 묘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해요.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C번요. C. Some people are having a picnic in the park. 음, 자, 공원은 맞지만 some people are having a picnic. 소풍을 저 하고 있어요. 야유에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제 해빙 c 피크닉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뭐에 피크닉 테이블 같은 데서 뭐 식사를 하고 있거나 그래도 해빙 c 피크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조차도 자 사진 안에는 없었죠. Some people are having a picnic in the park. 음. 그래서 some people are having a picnic in the park. 자 오답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어 그냥 뭐 피크닉을 하다라고 할때 have a picnic이라고 이제 하시면 되고. 뭐 피크닉을 가다라고 할 때는 go on a picnic, 혹은 go for a picnic 이렇게 이제 표현도 또 쓰실 수가 있어요. 음. Part one에 뭐 피크닉을 가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겠습니다만 part two나 part three, four 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번. D. The grass is being cut. 조심해야 돼요. 아. The grass is being cut. The grass is being cut. 자 진행형인데 수동태죠. 그래서 비빙피피 be, 형태 동사 형태가 나왔습니다. 현재 잔디가 깎이고 있다. 그럼 누군가가 lawn mower 잔디 깎는 기계 를 가지고 잔디를 밀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이죠. The grass is being cut. 음. 지금 이제 잘 깎여져 있으니까 the grass has been cut. 이렇게 현재 완료의 수동태로 써놓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답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진행형으로는 현재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답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let's move on to our next question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 a r k number 2 in your test book. 자, 2번 사진 보자. Number 2. 어, 사람이 설명입니다. 식당이고요. 어,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식당에서 여자가 일단은 <laughs> 메뉴를 그냥 품에 안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이렇게 손을 모고 으 있고, 자또 하나 이제 두드러진 동작이 웨이터가 이제 물을 이렇게 따라 주는 그런 동작이 나오죠. 웨이터분이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식사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 와서 현재 물만 따라 주고 아마도 이제 그 다음에 뭐 주문을 받거나 이런 상황을 이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식당에 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식사를 하고 있나 이렇게 묘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현재 보이는 그림을 근거로 자 살펴보겠습니다. A The woman is studying the menu. 음, 어때요? The woman is studying the menu. 자, 세 중에 여자는 중간에 있는 분이니까 The woman is studying the menu. The woman is studying the menu. 음, 자, study라는 것은 공부하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음, examine carefully 뭔가를 잘 보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살피다. 실제 기출편이죠. studying the menu라는 것은.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자가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이거죠. 자 보고 있지 않죠? 덮어서 그냥 갖고 있어요. 품에 오다. B. A couple is enjoying a meal together. 조심해야 됩니다. A couple is enjoying a meal together. A couple is enjoying a meal together. 자 커플이 같이 식사를 즐기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 먹고 있지 않죠. 현재 오를도 하지 않았고 음식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 즐긴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 뭐, 식당에 가서, 식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식당에 들어가 앉아, 물을 따라서 메뉴를 고르고 하는 게 모두 이 커플에게는 즐거운, 전체로 식사를 즐기는 그런 행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식당에 갔더라도, 식사를 즐기거나 이럴 때는 정확하게 식사를 먹는 장면, 음식이 나와 있고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의 동작을 대부분 진행형으로 묘사하죠. 이 사진 속에 산식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냥 아직 주문을 하지 않고 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식사를 진짜 즐기고 있다라고요. 음식이 나와서 먹고 있는 게 나와야 되죠. A couple is enjoying a meal together. 자, a couple is enjoying a meal together. 그래서 오답이요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C번 보죠. c 보죠. 음, c. Water is being poured into a glass. 괜찮아요. Water is being poured into a glass. 이렇게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형으로 하면 the waiter is pouring water into the glass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만 수동 형태로 이렇게 그죠할 어, 수도 있어요. 문장을 모사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동사고를 이용해 보세요. be being p p 형태입니다. 자, 읽혀 보세요. Water is being poured. Into water is being poured. 물이 따라지고 있다는 거죠. 물이라는 매끄럽게 물을 따르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고요. Water is being poured into a glass. 음, water is being poured into a glass. 그래서 물을 자 글라스 안에 따르고 있다, 따르고 아, 있다. 아, C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D. The restaurant is filled with people. 역시 나름에 막 추측을 하시면 안 돼요.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 is filled with people. The restaurant is filled with people. 자 be filled with something or somebody 라면 뭘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식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뒤에 background를 보세요. 자 가득 차 있다 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보이지도 않죠. 그 다음에 빈테이블 업이 보이고. 이거는 약간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꽉차 있는 사람들 찍어내야 그렇게 자, be filled with people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답입니다. 나름의 추측을 하시는 것은 근무리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our next question number three. 번으로 가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 e d number three in your textbook. 자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아, 횡단보도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흰색으로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그런 횡단보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실제 토익에서는 흑백이기 때문에 그게 뭐 드러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가로줄이 없고, 그냥 세로만 이렇게 해서 양쪽에 그 어, 트래픽라이트가 신호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고 차가 정지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자, 뭐 이렇게. 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과 좀 다르더라도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차가 정지해 있는 것 같죠. 그다음에 여자가 건너는 거 보니까 무단횡단일 뭐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양쪽에는 이, 그 신호등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차가 굉장히 많은데 차가 정지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그죠? 네,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에 뭐 우리나라처럼 가로줄이 없더라도 길을 건너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자 음, 차들이 굉장히 많고 여자는 길을 건너고 있다. 이게 주된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죠. Number t e A. A man trying to get a taxi. 음. A man trying to get a taxi. 음. A man trying to get a taxi. 음, a man. s 이즈가 축하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리가 조금 잘안 들렸네요. 그래서 man 참 들렸는데, 자, 그렇게 a man is trying to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 man trying to get a taxi. A man is trying to get a taxi. 남자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자, 뭐 이렇게 손 드는 거 있어야죠. 택시라고 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 c a l l i n g a taxi 하는 뭐 그런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사진 속에 그렇게 보이는 남자는 없습니다. 택시처럼 보이는 차는 보입니다만, 자, 오답이고 B. the subway has come to a stop 자 무슨 얘기예요? the subway has come to a stop the subway has come to a stop 이렇게 얘기를 해요. stop이라는 건 이제 멈춤이죠. 정거장. 그러니까 자, subway가 has come to a stop. 음. 그래서 우리가 뭐 기내 안에서 방송을 들을 때도 이 airplane이 has come to complete stop. 음. 완전하게 멈출 때까지 그죠? 예, 뭐 이렇게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로 앉아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멈춘 걸 얘기하는 거죠. i have come to a stop이라고 얘기하면 자, 서브웨이가 일단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전차 같은 것은 이제 스튜이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 토익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어,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뭐 언제든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서브웨이가 아니에요, 그 지하철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subway has come to a stop. C. C번. White lines are being painted on the road. 자, white lines가 현재 Painted가 돼 있긴 하지만 White lines are being on 역시 마찬가지 현재 완료의 진행형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White lines are being painted. 누군가가 칠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차가 이렇게 지나가서 칠을 하고 있는 동작을 보이든지. White lines are being painted on the road. 안 되겠죠. White lines have been painted on the road. 이렇게 현재 완료의 속태로 쓰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D. D 번에 A woman is crossing the busy street. 자 됐죠. A woman is crossing the busy street. A woman is crossing. 자, cross가 건너다. A woman is crossing the busy street. 자, busy street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죠. 차, 차량이 많은, 붐비는. 자, 이 정도는 붐빈다고 할수 있죠. 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A woman is crossing the busy street. 이렇게 묘사가 되면 적절한 묘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두 문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볼까요? 자, 역시 야외이고, 섹서폰을 어, 연주하시는, 자, 남자분의 사진입니다. 자, 악기 연주는 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나, 뭐,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또 달리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좀 달리 드려봤습니다. 잘 푸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No. 4 A. Some people are sitting listening to music. 자, 어떻게 됐어요? Some people are sitting. 일단, some people are sitting. 자, 몇몇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다서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고. Some people are sitting listening to music. 뒤에 소위 분사구미라고 하는 거잖아요.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앉아 있다 이겁니다.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음악을 못뭐 듣긴 하겠죠. 어, 어쨌든 이렇게 서 있어서 예, 음악 연주하는 쪽을 바라보지 않아도 음악은 들릴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좀 다르죠. Listen to 무엇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도하여 듣는 거죠. 그냥 소리가 자기 의지 상관없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 그걸 hea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listen to는 자기의 의지에서 듣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TV를 내가 볼때 watch라고 하잖아. 내가 의도를 갖고 보는 건. 근데 그냥 내가 이렇게 둘러봤더니 뭐가 보여. C죠. 그냥 I see something or I can see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some, uh, some people are sitting listening to music이라는 것은 누가 음악을 들으려고 음악 연주하는 사람 주변에 이렇게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림이라야 가능한 겁니다. 자, 답 B. A boy is learning a musical instrument. 음, 자, musical instrument가 가장 빈출하는 악기라타인 어구인데 자, 틀렸죠? A boy. 중간에 보이긴 합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그런데 A boy is learning. A, a boy is learning. Learning. 배우고 있대요. A boy is learning a musical instrument. 저한자 남자아이가 악기를 배우고 있다. 아니죠.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axophone? A boy라고 <웃음> <그죠>? <웃음> 자, 자, c. A man is performing c 번에 A man is performing a piece of music.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죠. 연주하다는 여러 가지 e c e of m u s i 그래서 A m a n i s Performing. a p i e c e o f m u s i c a man is p e r f o r m i n g a p i e c e o f m u s i c p e r f o r m i n g p e r f o r m i n g 이렇게 s a 약간 이제 b r i t is h e n g l is h 발음이 달랐습니다만, p e r f o r m 이라는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RC에 가면은 who is a man w h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음, 뭐 기계가 작동해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만, 자 관객을 대상으로 연주, 연기 등을 뭐 하다, 공연, 뭐 연주하다 이런 거죠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piece of music이라는 것은 그냥 음악 한 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어, 남자 한 분이, 자 그림 속에서 물론 주강에 있는 남자분이냐면 어,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그죠? 색소폰을 당연히 음악을 연주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묘사가 가능하다. 답이 되겠습니다. c 번이 그거, 그다음에 D, D번. Clothes are hanging on the wall. 음, 어떻게 됐어요? Clothes are hanging on the wall. Clothes are hanging on the wall. 옷들이 벽에 걸려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옷들은 자, 이옷 거는 거리에 걸려있죠. 어. 그래서 rack이라고 보통 해요. 접는 어. 선반도 그다음에 옷 거는 것도 rack. R-A-C-K라고 합니다. 벽이 아니에요. 걸려있는 것은 자, 아,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위치가 틀렸죠. 그리고,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옷이 스스로 걸려있나요? 걸려있다라는 수동태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영어에는 우리말보다 사물이 직접 어떤 능동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행이라는 것은 자동사로 옷이 스스로 걸려있다. 그냥 그림이 벽에 스스로 걸려있다 라고 아주 묘사가 잘 됩니다 물론 타동설은 뭐를 걸라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무엇이 어디 걸려있다 라고 하면 그냥 그, 그 사물이 스스로 어디 걸려있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주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a picture is hanging on the wall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clothes are hanging on the wall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요 음. 자, 5번. 음, 트럭입니다. 정확하게는 불도저이죠. 흙을 퍼 나르는 게. 그다음에 흙을 받고 있는 게 덤프 트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중장비, 이런 정확한 트럭의 이름 같은 것은 이 파트 1에서 잘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어, 토이 파트 1의 전통입니다만 중장비가 나온부터 heavy machinery 전체적으로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억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들어보죠. n u 5. A dirt is being poured over the ground. 흙에 음. dirt가. 그 먼지나 뭐 이런 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에요. 흙. 흙이 dirt is being poured. dirt is being poured. 자, 물을 따는 것도 pour이지만 흙을 어디다 이렇게 따라 부어 놓는 것도 pour이죠. 여기까지 맞는데 dirt is being poured over the ground. 자, 뒤에가 뭐예요? 접셀가 over the ground예요. 바닥에다가 흙을 이렇게 누가 퍼서 이렇게 놓는 거죠. 바닥이 아니죠, 지금. 덤프 트럭에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over the ground 전체 사가 내용이 틀렸습니다. dirt is being poured까지는 맞습니다만. 그래서 음. so part 1에 이렇게 뒤에 전체 사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데 자 A번 안되고 B번 B. Heavy machinery is being operated. 음. 자 운전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수동태 써야죠. <laughs> 만약 에 남자가 정확하게 사진 잡혔으면 the man is operating heavy machinery 하면 되겠습니다만, 혹은 여자거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현재 정황상으로 이게 뭐인저 <laughs> 밖에서 뭐 원격 조정하는게 아니라면 그런 상, 아직 상상하기 어려운 거니까 사람 안에 있겠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Heavy machinery is being operated. 응. Heavy machinery is being operated. operate 가뭘 작동하다 동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빈출 어휘입니다. 중장비가 작동되고 있다. 답이 되겠죠. 불 로저가 지금 작동되고 있으니까. 비번 정답. 자, 그다음에 c. The construction is nearly complete. 응. The construction is nearly complete. 건설이 거의 다 끝났어요. The construction is nearly complete. 어, 아니죠. 이제 흙퍼 담고 있는데 <laughs> 건설을 만약에 하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아주 이제 기초 공사라는 단계죠. 거의 끝났다고 얘기할 수 없고 D. d 번에 People are gathering dirt from the truck. 자, gathering dirt from the truck. 자, dirt나 truck 같은 게 어피 다 들어갈 것 같지만 자, 어때요? People are gathering dirt from the. 자, people are gathering dirt. 사람들이 흙을 모으고 있어요. People are gathering dirt from the truck. 어디부터? From the truck. 그러니까 추억에 있는 흙을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으고 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답으로 충분히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흙이나 뭐 토양 얘기할 때뭐 soil, S-O-I-L, 그다음에 earth. 지구를 얘기했던 그 단어도 뭐 흙이나 토양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dirt. 가장 많이 쓰이고요. 자, 그런 어휘도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 최종 heavy machinery is being operated. 정답은 B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art 1첫 번째 강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표현까지 잘 정리하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자, 잠시 후에 part 2, 두 번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